얘기하죠. 극동을 이해하죠. 천혜양 농사로 돈이 잘 벌리면 아내가 낙지 잡으러 나가지 않아도 될 텐데. 지금 33도. 하우스 아내가. 이렇게 푹푹 찌른 비닐하우스에서 낙지배 타고 쉬지도 못한 몸으로 일할 만큼 남편에게 천혜양 농사는 절실한 것이다. 사실 아내가 타라니까 배를 타곤 있지만 남편은 바다에 나가면 괜히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날 만큼 바다가 싫다. 바다에 다니기가 싫어. 바다에는 항상 위험하니까. 하우스에서는 위험할 것이 없잖아요. 위험할 것이 없어. 어려서부터 바다일을 해온 남편이 이토록 바다를 몸소리 치며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 집사람 손가락 깨물었잖아요. 여기 손가락 바싹 깨물었어요. 내가 배가 이제 이렇게 쭉 간 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잡은다고 잡은 것이 내 배하고 배하고 딱 넣어버렸어. 바싹 깨져버렸지 손이. 이제 항상 손가락 볼 때 미안하고 내가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 말하면 참말로. 그래서 내가 더 바다는 싫다게. 우리 같이는 왜 바다가 싫다고 하는지. 아이고 바다. 남편의 급한 성격 때문에 배를 후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시키다가 아내의 손가락이 날아가고 말았다. 그야말로 아찔했던 순간. 그 후로 남편은 바다에 정이 떨어졌다. 나갈 때마다 긴장하게 되니 자꾸만 아내랑 싸우게 된다. 이런 남편의 가슴 아픈 마음을 아내는 알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게 했는데 몰래 내가 몰래 계약하고 아팠더란 말이에요. 난 하우스 하기 싫어라. 힘들게. 바다에 갔다 오면 오전에는 일하고 그래도 오후에는 쉬잖아요. 그거 하고 잡고요. 거기 또 갔다 오면 바다에 가야지. 하우스 가야지. 노래 가야지. 남편은 아내를 위해 하는 거라는데 아내는 싫다고만 하니 도대체 이들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지금 자기가 많이 노력을 해요. 나한테 잘하려고. 옛날 생각해서. 그 손 다치고 왔을 때 울었단께요. 하고 이 손 다치고 왔는데 자기 여차로 여차가 아니고 옛날에 딴 차에서 하얀 차 장까지 이 멋있게 깜빡이 불을 켜고 가버렸어요. 그 정도 놀려갖고 그때 여기까지 싹 이렇게 살이 다 없었단께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손이 짧게 지내라요. 남편이 미안해하는 것도 알겠고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어째 남편이 하는 것마다 안 되다 보니 아내는 점점 더 거칠어져만 갔다. 소도 길라고 매덕을 땡겨부고 IBF 걸려고 다 땡겨부고 내가 많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 각시가 극서 이게 아니다 그런 것 같아. 내가 한 것마다 안 돼. 이상하게 안 돼. 참 그 이상하더만 왜 안 된가 몰라. 이상하게 안 돼. 아이 참 짜증나게 안 돼. 왜 남편이라고 아내 손에 턱하니 돈을 쥐어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게 뜻대로 되질 않으니 괜히 더 화가 나서 아내한테 성질을 부리곤 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아내가 창고에서 미역을 꺼내든다. 아 미역 어디서 왔던가. 미역 굽기 넣고 달라고. 저녁에 내일 레신이라고요. 내일 레신이라 아니잖아. 생일도 응? 모르고 벌써 내 생일을 봤나? 그런데 어째 남편은 자신의 생일이 전혀 반갑지 않은 기색이다. 내 생일이 이제 되려고 우리 집사람이 5월달에 같이 있는데
우리 21일, 우리 집사람 22일 날인가 생일이? 그럴 거예요. 간디, 아, 올해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 모르겠네. 우리 집사람 생일날. 걱정이라니까. 그동안 아내한테 선물을 제대로 해준 적 없어 이번엔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돈이 문제다. 아내가 놀래미까지 잡아가며 생일상 차려주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하다. 내일 아침에 먹을 거니 내일 아침 우리 새벽에 가보면 누가 먹을 거인가? 아, 끓이놓고 갔다 와서 먹는다니까. 갔다 와서 그러지. 나는 잘나네.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떡 벌어지게 남편 생일상을 차려줬다. 이젠 힘들어서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아내는 그날 밤 늦게까지 남편 생일상을 준비했다. 다음 날 새벽 3시. 부부는 어김없이 배를 타기 위해 나섰다. 매일 새벽잠 설쳐가며 바닷일을 한다는 게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버거워진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남편은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사실 아내는 아직 장가 안 간 막내 아들 생각에 할 수 있을 때까지 배를 탈 생각이다. 남편은 요 며칠 온통 아내 생일 생각뿐이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기뻐할까? 생일이요? 뭐 해줄까? 나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 뭐 해줄까? 정말 답답하니? 내 말이요. 저 우리가 너 오리고기나 먹자. 오리고기. 나는 오리고기 안 먹어. 아니 칼 안 들어봤지. 나 오리고기 안 먹는다고. 뭐 먹냐 그러면 생선 생선 해 해. 해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해나 보러 가지. 해나 보러 가. 자네가 나와 둘이 해나 보러 가고. 자네 내가 해를 안 좋아하는데 어쩔까? 안 좋아해도 그래도 나가 묵을게. 참고 있어야 돼.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뭐지? 난 안 돼. 꼬마 치빠 꼬마 치빠. 어쩜 그렇게 아내는 말을 야박스럽게 하는지. 오늘도 티격태격하면서 힘겨운 바닷일을 마무리한다. 11마리. 16마리. 응? 18마리. 12마리. 낚이가 항상 그대로예요. 뒤늦은 아침. 부부가 단둘이 먹는 남편 생일상. 이거 껍데기 꼬막을 좋아한다고. 남편이 좋아하는 꼬막이랑 싱싱한 해산물들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아, 배고프다. 꼬막이라니 까먹지. 그 사람 못 알았을까? 응? 못 알아봐. 응? 이거니까 조금만 돼야지. 애쉬요. 어이. 무슨? 밥 먹읍시다. 생일 축하해요. 고맙네, 뭐. 생일 축하를 하려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줘야 할 거 아닌가. 우리 서울랑 시우랑 이따 불러줬거든요. 강두가. 축하한다고 말했잖아. 이렇게 뻣뻣해갖고 해. 사랑하네. 뭐 웃음 생각한다. 아까 우리 옆에서 신경 받은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랑 고백에 아내 얼굴에 살포시 미소가 번지더니 살갑게 남편한테 꼬막을 까준다. 맛있네. 자네 여기게. 그날 오후 손주들이 일찍 오는 바람에 아내가 낮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엄마는 눕고 싶어.
뭐하냐? 할머니 글씨를 그리고 인조 읽어줄게. 나 먹죠. 아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너무나도 잘 아는 남편. 손주 녀석 둘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간다. 여기가 목이 있다. 목이요. 목이 날생겼단 말이야. 목이. 할아버지, 어머니네. 어머니예요. 이리 와. 사실 피곤하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일 터. 저기 바닷가 가자. 저기 가자. 바닷가. 쉬지는 못해. 지금 잠안심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좀 쉬게 하려고 데리고 나와본 거예요. 내가 낫겠다 싶어서 데리고 나와본 거예요. 시우야,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좋아? 낫겠다. 서우야,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까까. 까까. 까까사로 가자. 까까사로 가자. 어디로 까까사로 어디로 갈까? 저기. 저기 뭐 깎아 사줄까? 바깥사탕. 바깥사탕? 에이, 바깥사탕. 우리 시우 바깥사탕 사줘야지.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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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할아버지 비상용. 저도. 내가 있어는 사올게. 없지, 요거 좀 없지. 아, 우리 바깥사탕이 없어. 바깥사탕이 이제 보강금인데 우리요. 우리 애기들은 그것밖에 안 타지. 예, 바깥사탕이 얼마나 좋았다고. 지원다. 여기는 없어. 저 아래가 있어. 저 아래 바깥사탕. 저 아래가 또 상점 저 있어. 그런데 이곳은 외출 중. 가자, 혜진까지. 혜진까지 바깥사탕 사러 가자. 언니 일 앉아. 할아버지 데리고 가. 바깥사탕. 시우야, 서우야, 혜진까지 가자. 바깥사탕 사러. 바깥사탕 찾아 산만리. 차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읍내. 그런데 이게 웬일? 안 해. 끝났다, 끝나. 저기 가자, 저기 가자. 서우야, 저기 가자. 저기 사러 간다니까. 다 왔어. 바깥사탕 사러. 아이고, 바깥사탕아, 어디가 있냐? 아, 바깥사탕 어디냐? 나 바깥사탕 어디 무슨 집이라고. 아, 여기가 있구나. 여기 얼마 샀나? 2,000원. 2개 사. 너는 먹어야지, 요거. 자, 하나씩. 자, 할아버지 까줘. 할아버지 까줘. 드디어 조용해진 두 녀석. 정말이지, 눈물 젖은 바깥사탕 맛을 모르는 사람은 손주 사랑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 엄마가. 내릴게. 아내 낮잠을 위해서 이토록 고생을 하고 왔는데 아내는 이 마음을 알까? 응? 뭐? 이 물나가 너 안에서 내가 갔어. 잠잘라고. 간이 시끄러워서 늦었다. 잠 못 자. 그래서 애기 데리고 나가버렸어 내가. 나 잠 안 잤어. 그대로 막 있나 버렸어. 잠안심 자라고. 잠안심 하라고 내가 애기 데리고 나가면 되지. 고생했단 말 한마디 없는 아내. 괜히 헛수고만 했나 보다. 오늘 저녁 메뉴는 산낙지. 전분이는 거. 그냥 빨리 해봐. 안 되겠네. 안 되겠네. 해봐. 서우야. 자, 칼로 해봐. 칼로. 예? 그럼 오늘 마시는 거 정말. 낙지를 매일 수백 마리 잡으면서도 산낙지 손질을 할 땐 남편을 부르는 아내. 이럴 땐 천상 여자다. 남편과 아내의 합작품으로 먹음직스러운 싱싱한 산낙지 한 접시가 탄생했다.
안 돼. 이 새끼. 너 먹지 마. 위험해서. 이거 뭐야? 안 돼. 이거 뭐야? 어. 낙지 그래서 왜? 낙지. 우와. 우와. 앉아. 뭐래 이게 저리 얘기 했을까 그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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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잡는 사람답게 거의 낙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입에 넣는 남편. 사실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으론 코앞으로 닥친 아내 생일 때문에 고민이 많다. 드디어 아내 생일 이벤트를 하는 날. 차 몰고 나선 남편의 표정이 어째 잔뜩 긴장한 듯 보인다. 도대체 뭘 사려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걸까? 한참을 돌고 돌아 남편이 찾은 곳은 바로 그 문방. 아,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 또 왔어, 또 와. 요즘에 그만들 얼마씩이에요? 저 21만 5천 원이거든요. 아, 또 비싸네. 그 많이 떨어진 거죠? 생일점을 할 건데. 송금으로요? 네. 네, 송금으로 보시면 좋죠. 송금. 여 우리 집사람 그래도 네. 거의 내 상포라 거기다 비슷해요? 아 전혀 그런 건데요? 이쁜 걸로 요거 이쁘네. 요거 막 끊는디 세 돈짜리 이게. 아 한 돈만 사고 간다니까. 한 돈짜리는 없어요 제가. 한 돈짜리는? 네. 그럼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돈짜리. 그럼 이거 다 몇 돈짜리예요? 지금 송금은 표준이 4돈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일 적은 디자인이 이게 이거 두 돈이거든요. 이거하고 두 개, 이거하고 세 개 두 돈이고 나머지는 다 세 돈이에요. 36만 원 나오겠네요. 주머니 사정 때문에 한돈 반짜리를 산 남편. 그동안 아내 몰래 조금씩 모으긴 모았는데 금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반지를 꼭 해줘야 돼요. 내가 아따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안 해줬거든. 꼭 해줘야 돼. 우리 집사람은 꼭 해줘야 돼. 진짜 마음 편치 않아. 내가 이 사람 데리고 사는 것 자체에서 내가 선물을 아직까지 못 해줬다는 거. 이게 내 마음이 걸려. 그래서 꼭 해줘야 돼. 너무 예뻐. 예쁘지. 야 그냥 여기 여. 딱 저 여보 사랑해. 야 여 하트가 뿅뿅뿅 있네요. 내가 정성을 모았는데 달랑가 모르겠네. 글쎄. 달랑가 모르겠어.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지를 사고 나니 얼른 주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잔뜩 부푼 남편. 마음에 쩍 들어. 우리 셋이. 우리 셋이 울어보면 어쩔까. 내가 또 우리 셋이 울어보면 나도 눈물 나오고 어쩔까. 큰일 나네. 아 내가 그래 안 해도 지금 우리 행식 생각하고 눈물 나올라 같아. 내가 너무 원해줘서. 그래 안 따라 해줘. 한 가지 더 있다. 아내가 생일날 먹고 싶다고 했던 우럭회. 가겠습니다. 여기. 발표해. 예. 이제 모든 준비 완료. 분명히 배에서 생선이 먹고 싶다 했는데 다 해도 생선을 먹고 싶다 했는데 딴소리 했고 큰일인데 고민인데. 설레는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는 남편. 여보, 빨리 와. 여보, 빨리 와. 기름도 안 내리고 기름 씻고 다니고. 사랑, 사랑, 사랑. 진짜 사랑, 사랑이네. 참말로 우리가 혹시 오랜만에 내가 데이트 신청을 해도 내가 이렇게 이 거리를 둘이 걸어가면서 얼마나 좋았나. 명동길. 저 도시가야 명동길이지.
둘이 왜 쭉 걸어가면서. 걸어가지도 않았어. 어, 왜 안 걸어가니 걸어갔지? 뭐 걸어가. 남편은 어떻게 하든 분위기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당최 아내가 도와주질 않는다. 기름까지 다 줄 거야. 다 이 좋은 놈이야. 여기 빤빤하게 뛰어. 여기? 여기가 저탕만 시라서. 아,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요? 여만 고소. 아따, 참말로. 뭔, 이건 남녀관계인가. 이리와, 이마치가. 자네가 좋아하는 걸 내가 해야 할까네. 자, 글쎄, 말쎄. 참 낭만적인 말에 바다 내려다보고 뭔 일일까? 진짜. 남편이 정성껏 회를 준비해온 걸 보고 살며시 마음이 풀린 듯 아내의 입가에 어느덧 미소가 감돈다. 지금 내가 싸줄게, 내가 싸줄게. 아니, 첫 아니 내가 싸줄게. 내가 싸. 내가 싸줄게. 에이, 사람. 그래, 그렇게. 에이, 시간. 마늘. 마늘도 넣고. 넣고 또 요거 그만 요거 요거 요거는 많이 많이 요거는 자 아 요거 아 안돼 건강하고 요거 무궁지섭이야 아 요거 앞으로 더 잘해줄게 얼마 뿐이 아니냐. 약속했다 하면 된다. 앞으로 쭉 잘해줄 거야. 남편의 필살기인 애교. 무뚝뚝하던 아내가 웃고 만다. 내가 오늘 참 우리 각시 선물을 안 내서 오늘 생일이 내일 모레 돌아오고. 그래서 준비를 안 했는데. 우와. 야. 자 봐. 손에 안 들어가나 그래. 이 여기다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 여기도 안 들어가, 여기도 안 들어가. 봐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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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내 손가락 똑같아. 와, 보세요. 내 손가락, 내 손가락 두고. 그만해. 안 들어가, 나 깽패단께. 연애 땐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 이렇게 아내의 손이 굵어졌을까. 손 다 들어간 거 이거 없다 게 좀 있고, 그런 게 맞춰야지. 아니, 그런 게 이제 이걸 해갖고 마치기로 했어. 나도. 더하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 뭐? 내가 당신한테 편지를 하나 썼어. 오랜만에 내가 편지 써서 해주려고. 내가 이것께 잘 들어봐. 사랑하는 여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이때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날을 보면서 사랑하는 당신이 너무나 고맙고 자녀들을 잘 자라게 돌보고 잘 가르쳐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애써준 당신을 생각하며 너무나 고맙고 사랑하오. 하나님도 이 부족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겠지.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이 반지 작지만 준비했소. 여보 우리가 고운 머리가 밥풀이 될 때까지 삽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잠깐 썼으니. 얼마 만에 받아보는 남편의 편지인가. 어느새 아내의 목이 잠긴다. 그러나 저러나 그만해. 고생 안 했으라. 못 고생했다. 다 사는 거 똑같은데. 고생 많이 시켰지. 잘해줬으라 살면서. 그치. 사측 얘기하서. 둘이 아니야 너미였어. 세상 그 어떤 부부가 연애 때 모습 그대로 한평생 살 수 있을까.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 미워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37년 전 그 사랑이 마음속 깊숙이 남아있기 때문 아닐까. 지금도 남편에게 아내는 18 꽃다운 소녀,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